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패턴 지오메트리 중에서도요, 고급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해 놓은 모델링이 하나 있어요. 뭐 이런 형태의 곡면인데요. 물론 이제 서피스 모델링은 나중에 이제 제가 서피스 모델링을 나갈 때 이제 서피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단순하게 이제 곡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이 곡면 위에서 패턴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패턴에 대해서만 알려드릴 거고, 서피스는 제가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턴 지오메트리를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패턴 지오메트리를 실행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패턴 지오메트리. 그 전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어떤 패턴할 대상물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패턴할 대상물을 먼저 하나 만들고 패턴을 돌릴게요. 저는 그냥 구슬을 하나 만들게요. 스피어라고 하는 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그 임의의 점을 찍기 위해서는 포인트 온 페이스를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점을 아무 장소에나 하나 찍을게요. 자, 그리고 크기는 뭐한 10파이 정도 작게 할게요. 이렇게 작은 원형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이 원형 이 곡면 위에 이 쇄구슬이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안에 가득 차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면 안에서 패턴을 돌리고 싶다. 그럴 때 쓰는 패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패턴 지오메트리를 실행할게요. 패턴 지오메트리 실행해 주시고요. 자, 먼저 초기화 버튼 한번 눌러 주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패턴을 했던 뭐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해당 면에 대해서 패턴을 돌리고 싶을 때는요, 이 옵션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객체 선택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 옵션은 여기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 디피니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바운더리 디피니션. 그래서 이 옵션을 이렇게 열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운더리 영역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 페이스로 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패턴을 하고자 하는 이 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잡혀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옵션을 한 가지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여기 Simplified Boundary Fill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 내부로, 이 면의 내부로 이 패턴 객체가 가득 차게 돼요. 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떤 곡면이 있을 때이 곡면을 전부 채울 수 있는 패턴이 되는데, 자,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패턴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무작위로 이렇게 패턴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손을 봐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 위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 있죠. 이 곡면을 삐져나가는 이런 구슬들, 뭐 이렇게 가장자리에 너무 임박해 있는 구슬들은 여기를 빼줄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최외곽의 가장자리 부분에 있는 쇄구슬들은 제외하고, 이 안쪽에 있는 것들만 사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여기 마진 디스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진 디스턴스. 그래서 이거는 최외곽의 이 면의 최외곽으로부터 몇 미리 안에 있는 패턴은 제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mm만 제외를 해볼게요. 이 외곽선으로부터 5mm만큼 떨어진 이 안에 들어오는 그 영역 안에 오는 것들은 알아서 제외를 해줘요. 그래서 이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5만큼만 해서 최외곽에 있는 것만 패턴을 제외를 시켰어요. 자, 그리고 패턴 방법은요, 여기 레이아웃 보시면 스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세 가지 배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패턴 배열 방법대로 선택하시고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뭐 트라이앵글, 스퀘어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이아몬드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치 디스턴스, 이 구슬의 한계 간격을 이제 정해줘야죠. 그래서 배치는 저는 한 20개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면 안에 내가 일정한 패턴으로 일정 간격으로 패턴 배열을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패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까지 주시면은 이 상태에서 OK를 하시면은 이제부터 이렇게 패턴을 주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면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걸 솔리드화 시키는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면 하나만 있지만 뭐 공면 솔리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면 위에서 이런 패턴을 할 때 이런 방식을 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패턴 지오메트리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